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위치한 1년 4계절 멋진 풍광의 천원 힐링지 자연녹지지역 천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바와 같이 봉평면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밤의 야경은 아주 일품이죠. 약간 지대가 높아서요. 여기를 제가 가보니까 카페, 레스토랑, 고급 음식점, 전원주택단지 그 뭐를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죠. 위치 좋습니다. 지금 뭐 여기만 해도 주변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약간 지대가 높아서 한눈에 봉평읍이 내려다보이는데요. 밤에 내려다보는 절경은 아주 야경이 일품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고급 음식점이나 카페, 레스토랑 이런 거 하면 참 좋겠어요. 자, 여기는 자연녹지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천평에 대해서 20%에 되는 면적을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고에서 내려다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 빨간 깜빡이는 부분이고요. 도로 이렇게 잘 접해 있고요. 위치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예, 약간 지대가 높아서요. 오히려 아주 한눈에 봉평읍이 내려다본 이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1년 4계절의 멋진 풍광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효과가 잘 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본 부동산으로부터 평창 IC까지는 승용차로 10분 거리, 그리고 평창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13분 거리, 그리고 서울까지는 2시간, 원주 강릉까지 50분, 면사무소 초등고등학교까지는 4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여기는 진짜 뭐 고급 레스토랑, 카페, 그 어떤 걸 얻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자연녹지역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20%, 100%요. 이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역 조례에 따라서 차이는 아주 근소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독 농가주택 다중 4층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1종, 2종, 그리고 문화 집회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1종, 2종 분쟁이 되니까 카페, 레스토랑, 음식점 아주 좋죠. 전원주택단지도 좋고요.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토지 모양 좋습니다. 그리고 봉평읍면이 한눈에 내려다보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평창 KTX역이 13분, 평창 IC가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면사무소, 읍사무소, 초등고등학교가 4분, 원주 강릉이 50분, 서울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차가 밀리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죠. 악셀을 대신 빨리 밟으면 되죠. 자, 자연녹지역 천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 100세 요원도 좋고요. 멋진 전원 카페, 고급 음식점, 레스토랑, 일종 근생, 단독주택, 전원주택 모두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자연녹지역 천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아서요. 건강 100세 요원, 전원 카페, 고급 레스토랑, 음식점, 전원주택단지 그 어떤 건물을 개발하기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위치한 1년 4계절 멋진 풍광의 전원힐링지 자연녹지지역 천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